회전문, 오늘도 빙글빙글 도느라 고생이 참 많아. 괜찮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제 일인데요, 뭘. 그리고 센서가 알아서 알려주니까 저는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돼요. 그래. 아니 뭐 힘든 일은 없고.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덜컹 멈추는 일만 없으면 돼요. 아유, 그때 그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할 때 그때를 말하는구나.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으니까요. 하긴 그때 토끼와 거북이가 좀 심하기는 했어. 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 아이, 바쁘다 바빠. 토끼야, 뭐가 그렇게 바빠? 나 지금 달리기 경주 할 거거든. 달리기 경주? 누구랑? 누구긴 누구야. 당연히 거북이 너랑 할 거지. 저기 건물 안에 있는 당근 보이지? 저기까지 먼저 간 사람이 저 당근 다 먹는 거다. 알았지? 그거야 당연히 내가. 그래, 당연히 내가 이기지. 그러니까 하자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깡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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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야, 벌써 출발한 거야? 같이 가. 달리기 경주인데 어떻게 같이 가니? 깡충깡충깡충. 이번엔 기필코 내가 이겨서 이 당근 내가 다 먹을 거다. 깡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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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회전문만 지나면 생일은 날 것, 당근도 날 것. 빨리 가자. 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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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괜찮아요. 야, 회전문! 너 왜 빙글빙글 안 도는 거야? 네가 멈추는 바람에 내가 부딪혔잖아. 도끼 네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네가 오는지 몰랐단 말이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도끼야, 회전문에 그렇게 갑자기 뛰어들면 안 돼. 회전문 위에 달린 센서가 너를 알아볼 수 있게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고. 아이 참, 저 지금 달리기 경주 중이었단 말이에요. 거북이한테 또 오지면 어떡해요. 뭐라고? 아이, 거북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도 저기 있는데 뭘.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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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아이, 토끼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보이지도 않네. 엉금 엉금. 거북이가 오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천천히 한번 지나가볼까? 회전문, 나 지나갈게. 어, 그래. 도끼 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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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볼까. 와, 이거 빙글빙글 잘 돈다. 빨리 한번 지나가볼까? 손으로 밀어야지. 야, 회전문! 빙글빙글 돌다가 왜 갑자기 멈추는 건데? 도끼, 네가 손으로 미는 바람에 회전문이 갑자기 멈춘 거라고. 아이, 토끼야! 그랬어? 회전문은 손으로 만지거나 몸이 닿으면 멈춘다고. 그래서 한 칸에 여러 명이 우르르 타면 멈추는 거야. 근데 회전문을 손으로 민 거야? 빙글빙글 도는 게 재밌어서 그만. 토끼야, 회전문은 놀이기구가 아니야. 아유, 저런. 회전문이 멈추는 바람에 스카프가 문틈에 끼었구나. 아이, 내가 도와줄게. 아유,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캡틴 우주로 빨리 좀 도와주세요.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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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어? 토끼야, 너 아직도 거기 있었어? 나 먼저 지나갈게.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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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아이, 거북이한테 달리기 경주 또 졌잖아. 자, 토끼야, 스카프 거의 다 뺐거든. 조금만 기다려줄래?
자, 됐다. 토끼야,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같이 가자. 아, 내 당근. 엉금, 엉금, 냠냠, 엉금, 엉금, 냠냠. 토끼야, 당근은 내가 맛있게 먹고 있을 테니까 얼른 병원부터 다녀와. 어, 근데 저 회전문이 그렇게 재밌나? 나도 한번 타보자.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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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재밌겠네. 와, 이거 진짜 돌잖아. 오, 재밌다. 이상하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도는 거지? 이상한데. 아, 거북아! 너 아까부터 회전문과 함께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거야. 캡틴 우즈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요. 도와주세요. 아, 어서 나와야지. 어서. 아, 자, 내가 도와줄게. 자, 옳지. 잘했다. 친구들, 회전문을 이용할 때는 꼭 어른들과 함께 이용하세요. 손으로 밀거나 몸에 회전문이 닿으면 멈출 수가 있으니까 절대 손으로 회전문을 밀지 않기. 그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우르르 회전문 안에 타지 않기. 회전문이 멈출 수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문이 재밌다고 그 안에서 장난치지 않기. 또 급하게 회전문으로 뛰어들지 않기. 약속할 수 있겠죠? 좋아요. 회전문을 이용할 때도 모두 모두 조심해서 안전! 회전문을 손으로 밀지 않기. 갑자기 멈춰 위험해. 절대 안 돼. 갑자기 회전문에 뛰어들지 않기. 팔다리 낄 수 있어. 절대 안 돼. 약속 약속 우리 모두 약속해. 안전하게 모두 약속해요. 안전. 빵. 물고기를 닮은 빵. 추워. 추운데 배도 고파. 나도. 모두들 마침 잘 만났군요. 킁킁. 간식을 너무 많이 샀는데 같이 나눠 먹을래요. 킁킁. 우와, 좋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 딱 맞는 간식이죠. 그럼 맛있게 먹어요. 킁킁.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바로 물고기? 아이 참, 킁킁 시장님은 간식이라고 하시더니 괜히 기댔잖아. 맞아, 물고기 친구들을 어떻게 먹어? 근데 이 물고기 우리가 알던 물고기랑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아? 맞아, 겉은 바삭바삭 과자 같기도 하고 푹신푹신한 빵 같기도 해. 물고기가 반으로 갈라졌어. 와! 맛있는 냄새. 맛있는 붕어빵 먹어보겠냐고? 붕어빵? 겨울에 먹으면 딱 좋은 간식. 붕어빵을 만드는 중이었다려. 이건 킁킁 시장님이 주신 물고기잖아. 물고기가 빵이라고? 물고기 모양의 빵틀에 고소한 반죽을 붓고 달콤한 팥을 넣어서 다시 반죽을 부은 후 뚜껑을 닫고 기다리면. 이야,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정말 물고기 모양의 빵이 나올까? 물고기 안에 팥이 잘 들어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
기계가 뜨거우니 조심조심 열고 나면 짠! 붕어빵 완성이다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닮은 빵이었구나! 팥 대신 달콤한 슈크림을 넣어도 좋고 초코소스를 넣어도 좋고 고구마를 넣어도 아주 맛있다로! 그것도 모르고 깜짝 놀라서 물고기 빵을 다 떨어뜨려버렸네! 아까워! 만들어놓은 붕어빵이 많다로! 오늘은 특별히 붕어빵을 선물로 주겠다요. 우와, 고마워. 뜨거우니까 호호 잘 불어서 호호. 바삭바삭한 빵을 냠냠 먹으면 냠냠냠냠. 달콤한 팥이 들어있는 물고기 빵. 달콤해. 붕어빵은 정말 맛있어. 냠냠 맛있다. 친구들 안녕! 딩동댕 유치원을 재미있게 봤다면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줘. 추첨을 통해서 딩동댕 선물 세트를 보내줄게. 웃으면서 때구리처럼 멋진 하루 보내요.